하늘이 내린 간장게장 그 맛을 믿습니까? 무등산 품 안에 안긴 무등산 수박마을. 이곳에서 봄을 만났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수박마을에 자리한 특별한 맛집. 향기 그대로. 이곳은 먹을수록 구미가 당기는 개미 맛집입니다. 왔습니다. 왔어. 진정한 밥도둑이 왔습니다. 침꼴깍 밥꿀꺽은 인지상정. 경주 이만한 데가 없어요. 맛있네요. 참말로. 가보시오. 옛날 추억도 있고 또 음식이 깔끔하고 저렴하고. 아, 이거 밥도둑이라 밥을 두 그릇째 먹겠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국민 밥도둑 간장게장. 이거 너무하잖아. 비주얼만으로 애간장 녹이기 있기 없기. 그 많던 게장도 개눈 감추듯 사라진다는 놀라운 맛. 둘이 먹다 한 명이 더 먹으면 섭섭하다 섭섭해. 게장이요 싱싱하고 안 짜고 양념도 잘 배웠고 맛있네요. 비린 맛은 또 없고 제가 좀 낡아서 잘 안 먹은데 다시 또 손님 데리고 싶은 마음이 부쩍 생깁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거 비린내도 안 나고 대견이 좋습니다. 간장게장의 최대 미션, 비린내를 잡아라. 생강이나 이렇게 다려서 넣었을 것 같은데 무엇을 넣었을까? 뭐 다른 거 넣었을까? 진짜 매실 액기스를 넣었을까? 자, 과연 그 비법은? 이게 비린내 잡는 간장 소스의 비법입니다. 바로 홍삼 되겠습니다. 직접 찌고 말린 귀한 홍삼. 이걸 넣고 간장 소스를 만들었더니 비린내가 확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은 무엇보다 이 장이 좋아야 하잖아요. 매주 띄우는 것은 친정 엄마가 해주시고 제가 집에서 장 해가지고 제가 담습니다. 저 된장이랑. 힘드시던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손님들도 저 집장으로 해주면은 손님들이 맛있어라고 하고 이러니까 재밌어요. 이런 거 담는 것도. 게장이 맛있는 세 번째 비결 나갑니다. 손님장에 오르기 위해 목욕재기에 나선 영광표 돌개. 670m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하수를 씻으니까는 비린내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깨끗한 물로 빡빡 씻으니까 냄새 걱정은 끝. 봄에는 이런 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이물질이 있거든요. 이물질 그리고 배 이런 데 사이에도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 물로 아주 세게 해가지고 이물질을 떨쳐내는 거예요. 이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시원해. 오래 숙성된 집간장에 대추, 마늘, 생강, 말린 청양고추 그리고 홍삼을 넣어줍니다. 무려 15가지 재료로 간장 소스를 만드는데요. 1시간 동안 끓여주고 목욕재기 마친 돌개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숙성시키는데요. 장을 빼고 끓이고 복구하는 작업을 3일 동안 3번을 합니다. 그래야지 게 살이 탱글탱글하고 비린내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침샘 폭발 입맛 돌게. 빵야 빵야 손님들 입맛 제대로 저격. 아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안 먹으면 섭섭하죠. 간장게장도 맛있고 많은 나물들이 삼삼하니 맛있어요. 만 원의 행복 최고. 진짜 이렇게 푸짐하니 나온 데는 없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완전 대접 받는 느낌이고요.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복 받은 날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길래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다 푸짐해. 이거 이거 상다리를 붙잡고 먹어야 할 판이잖아. 항상 똑같은 반찬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때그때 뭐 맛있는 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는 뭐 냉이라든가 봄나물이 이제 주로 많이 나가지요. 여기도 내가 냉이 실컷 갖고 오셨고. 네, 그 실컷 갖고 왔어요. 코딱지 나무는 거 그거 아니요? 아, 저기 황대쟁이라고. 옛날에 황대쟁이 나무. 그것도 맛있어. 아, 이거 국도 끓여 먹고 그런 거 끓여 먹고. 나물도 하고. 나물도 하고. 맨날 떨어지면서 사가요. 그렇게 용돈벌이도 쏠쏠하시겠네, 이렇게 오시면? 네, 저 괜찮아요. 용돈 쓰기 딱 좋아요. 청정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로 제대로 된 맛을 내고자 하는 이 집. 봄엔 뭐니뭐니 해도 이 냉이가 입맛을 확 돋우잖아요. 아, 군침 돈다 진짜. 추룩추룩. 누구냐 넌? 네 정체는 과연 뭐냐? 우리 마을에서 무등산 수박이 나오기 때문에 수박 요 껍질이 좀 두껍고 이러니까는 이걸로 장아찌를 담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가지고 장아찌 담아가지고 요 무쳐서 먹으면 아삭아삭 굉장히 맛있어요. 잘 무쳐낸 수박 장아찌 하나면 열 반찬 안 부럽습니다. 이 집은 봄내음이 가득한데요. 또 이 매콤한 양념게장이 빠지면 섭섭하죠. 와, 와, 맛있겠네. 정성이면 감동이라 했던가요? 쉴 새 없는 맛의 공격. 게다리 잡고 쭉쭉 야무지게 뜯어 뜯어. 어,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이거 진짜 반칙이죠. 그만둬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데. 아, 어머님들 진짜 제대로 드신다. 욕심 난다. 게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밑반찬도 참 맛이 좋네요. 그래서 봄을 만끽하고 너무 맛있어요. 봄. 지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왔는데요. 가족하고 또 한번 오고 싶어요. 아, 역시 시내에서 먹는 거하고 야, 여기 구경하면서 올라와서 먹는 거하고 맛이 딱 틀리네요. 역시 공기가 신선해서 그런가 음식도 아주 신선하게 보이고 진짜 딱이네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전하고 싶은 귀한 마음은 맛의 감동으로 전해지는데요. 입맛 제대로 살리고 싶은 분들, 이곳에서의 한 끼 어떠세요?